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대로 주신 은사대로 또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손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각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격려를 받게 해주시며 아름다운 도전 가운데서 더 한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 그대로 만나 주실 때 가장 최상의 말씀으로 최상의 경배로 주님께서 다가가 주시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의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잠깐뿐인 고난, 영원한 영광입니다. 잠깐뿐인 고난,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목적 가운데 하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과 또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가장 흔들리지 않는 전혀 편견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더냐, 그것이 정말 진짜 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실을 확신할 때 나는 세상의 휘둘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 가운데서 또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것이고 영광이 다가올 것인데 그 고난은 잠깐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극복하지 못할 낙심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낙심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들이 바로 나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의 그 가치, 그 비중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것입니다. 또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함을 또 행할 것이에요. 그것이 지식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 가운데 지식이죠. 성경을 진리의 성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고난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대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영원한 영광,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비중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모두가 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도 나오는 그 표현이기도 하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고난은 필연적이고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 고난을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신음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신음이 나옵니다. 그 신음은 모두가 다 영원한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창조물의 신음이 영원한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창조물의 신음이 영원한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선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며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나무를 낼 것이고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바로 땀을 흘리고 나서야 빵을 먹을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신음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겉을 통해서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산과 강이 있고요. 푸르른 나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특히 계절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주의 공통적인 언어, 자연 언어로 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꽃이 만발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밑바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와 또 저주로 말미암은 재앙 가운데서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 홍수가 있고 동물들의 입에서는 독이 있고요. 또 식물들 가운데서도 독이 있고 죽음이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기근이 있고 천둥과 번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 수백 킬로미터 계속되어지는 부분이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되어서 창세기 8장에 보면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핥힌 자국이에요. 뭐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온 땅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의 모든 저주는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저주받는 땅이 치유받는 때가 오는 것인데 환경론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경 복귀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주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래의 주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까지 임대해왔던 다른 사람들이 빌려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반환한 때가 있습니다. 소유주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들이 바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은 열매를 냅니다. 아모스 9장에 의하면 계속해서 땅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죠. 더 이상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게 되어집니다. 송아지와 또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독사와 더불어서 함께 놀고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그렇게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음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으로서 여자에게서 난 자로서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이하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던 인류의 한 사람이었죠. 첫 번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묘비예요. 각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곧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진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라 언급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성령께서 친히 죄인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건 이전까지는 모두가 다 허상입니다. 모두가 다 과대평가하는 것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 하더라도 청동 거울로 보는 것이고요. 희미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실 때 정확하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양심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마음에 믿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성령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신음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음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구속받을 때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양자 되는 영,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에 양자 되는 영을 받죠.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영이 입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은 몸이 입양되어질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면에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바로 육체에 해당되는 몸의 영역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후에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망, 그것은 바라기를 바라는 염원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상태를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겠다 말씀하시죠. 공중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썩어질 존재, 죽을 존재, 비참한 존재, 천한 존재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요.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이 죄의 몸, 죽을 몸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왔어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간절한 기대예요. 이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CT와 MRI 결과가 의사의 입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빨리 말해야 되는데 말을 잘 안 해요. 한마디 한다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그 전에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만은 이제 내 문제로 다가온 것이죠. 앞으로 숨을 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는 사실을 알 때에 이것은 실제가 됩니다. 죽음이 선고되어질 부분이죠. 얼마만큼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민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소식을 전해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념 가운데서 허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누가 가장 절실하게 현실적으로 가둘 수 있는 것이냐. 죽음이 현실이 될 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고.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라고 말씀하죠.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성경이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요? 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진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너희가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전체를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다시 23절 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바로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소망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들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모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나에 대한 정체성인데 나도 동의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인가 그저께 무슨 뉴스에 봤더니 무적자라고 있더라고요. 무적자. 58년을 살아왔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58년 동안에 병원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가에서 기관에서 찾아낸 사람만 약 16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도 찾아 나서려고 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다 무적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무적자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디도서 2장 13절에 의하면 이것을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 마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의 기반 위에서 의심 없이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소망이에요. 그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여러분은 휴거를 기다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어디에 어떤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교의 대상이 있을지 몰라요. 아, 그 정도 사랑? 그것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겠다. 그렇게 출발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식이 가면 갈수록 고백은 아직도 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랑은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그런 자비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대상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빨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신부로는 그리스도의 아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을 앞둔 약혼자들이, 약혼녀들이죠. 약혼녀에게 기다리는 대상은
신랑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를 기다리는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몸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굳이 연력학체 이 법칙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억은 더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또 사람의 성격, 기질, 그것은 더 포악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변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라든지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첫 번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더 악화되어지는 것인데 육신의 죄들의 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스스로 구해보려고 가진 애를 쓴 것이 70년, 80년의 생애 아니겠어요?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무슨 교육학을 전공해보고 도덕과 윤리를 그 밑에 깔아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개선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절망만 더 커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것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OECD 국가에 진입이 되어 있고 뭐 경제력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 만족도는 왜 점점 더 떨어지는 것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그 원인과 그 능력은 비교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야 내가 발전을 해요. 그것이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진작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사람은 썩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휴가를 두 가지 면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병행해서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돈이 가져다 주는 고통,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는 고통, 불확실한 미래, 이 세상은 결국은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땅을 중생시켜주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절망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가운데서 고난은 잠깐뿐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오는 영광은 영원하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동기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했습니까? 오늘 자리 잡으십시오. 오늘 가져가십시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신음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 또 신음이에요. 그 신음이 영원한 영광으로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위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사람 편에 일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사람 편에 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백성의 연약함과 백성의 필요를 그대로 갈급한 가운데서 아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중보자세.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한 모든 것들 다 경험하십니다.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한 모든 경험들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 존재로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다 체험했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그 아픔이 무엇인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 사별 앞에서. 신음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거하시죠? 돕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면 채우기 위해서 오셨고요. 방황하고 있다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의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끙끙 앓아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드리고 그 고백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다른 것만 다 이야기한다. 답답해요. 답답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 아쉬운 것,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 말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 그것을 다 모아서요. 정리정돈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간구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 하나만 나와 있죠. 그래, 기도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여정 가운데 넣어주시고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고의적으로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잠깐 멘트로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이 전파되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초청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비켜가요.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 그렇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신음하신다라고까지 가장 절절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입증해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관점, 다시 말하면 내 명함에 새겨진 그 직책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불러주는 사람, 형제 자매로 불러주는 나의 정체성보다 동기 동창들이 나를 불러주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나를 불러주는 그 나의 직책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타국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땅에 무엇이든지 꽉 쥐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누구로 살아가는 것인가?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소유주인 것인가? 성경의 관점에서도 그런 것인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거듭거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정상적인 믿음의 복, 그것은 건강과 돈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어떤 부분이 라오디케아 시대가 정말로 복받은 교회인 것인가?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땅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인가? 하늘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인가? 하늘에 관심이 있다라고 모두가 다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균등하게 시간을 줬어요. 그건 너무나 공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벌금을 매기죠. 어떤 사람은 30만 원이 없어서 감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만 원을 내지를 못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0억, 그것도 돈도 아니에요. 그냥 치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불공평하지요. 그러나 똑같이 30일 구류형을 살게 되면 그것처럼 공평한 거 없습니다. 없는 사람도 30일 갇혀 있어야 되고요. 있는 사람도 30일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제한된 영역에서만 설명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1년에 52주를 주셨고 365일을 주셨어요.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아붓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는 땅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카말 목사님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돼서 나는 절대로 빈손 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 없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겠다.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지를 못했어요. 내 실수 때문에, 내 불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심지어 광신자 소리도 듣고 그런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만큼은 빈손 들고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겠다. 나 자신만큼은 한 번도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 소리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겠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 결국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영원하고 여러분의 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한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시된 말씀이십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한 교리예요.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영광과 관련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고난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부동하게 붙들어주는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계속해서 그 신실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 강화시켜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를 이 고난과 영광에 대한 해석을 흐리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돈이 더냐?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 더냐? 아니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장래의 계획이 더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무관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번뿐이 없는 생애가 모든 부분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연결되어지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저희를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 세워주셨으며 다가오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비중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